어젯밤 끝이란 단어를 썼어요. 1922년 이른 봄, 피로에 지친 마르셀 프루스트가 가정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나는 죽을 수 있어요. 하지만 작가는 작품과 헤어지지 못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그는 작품을 떠날 권리가 없었습니다. 작품은 그 자체로 그의 삶이었기 때문이죠. 살아있는 동안 얼마나 더 고치고 다시 써나갈 수 있을까? 프루스트는 작품의 완성보다는 자기 삶의 소진을 향해 나아갑니다. 남은 시간이 많지 않은 것 같으면 작품을 출판이 가능한 형태로 정리하는 데 매달렸습니다. 더 살 것 같다는 느낌이 들자 그는 작품에 새로운 이야기를 끼워 넣으려 합니다. 평생 온전한 건강을 누린 적이 없던 작가의 이러한 고투는 해를 넘기지 못할 것입니다. 지필은 죽음에 쫓기며 이루어지는 동시에 그의 죽음을 재촉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 1922년 11월 18일, 마르셀 프루스트는 51세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15년에 걸쳐 지필한 소설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는 그의 유작이 되었습니다. 작품은 작가 사후 조금씩 잊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1920년대 유럽은 분명 4천여 페이지에 달하는 이 방대한 소설을 읽기에 좋은 곳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막 끝난 세계대전의 후유증에 시달렸고 기술 문명의 숨가쁜 발전에 쫓기고 있었습니다. 이 역사의 무게 앞에서 유년의 추억, 연인들의 심리, 귀족 사교계를 그리는 프루스트의 소설은 좋았던 옛 시절의 흔적으로 보였습니다.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가 현대문학의 초석을 놓은 고전으로 인정받은 것은 훗날의 일입니다. 하지만 오늘날에도 사람들이 그의 책을 읽은 만큼 한가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작가의 동시대인 아날톨 프랑스가 말했듯이 말입니다. 인생은 짧고 프루스트는 길다. 하지만 작가를 둘러싼 신화는 사람들의 관심에서 멀어진 적이 없습니다. 프루스트의 신화, 그것은 무엇보다 마들렌입니다. 조가비 모양의 과자를 차와 함께 맛보자 기억의 추억볶이 쏟아집니다. 유년의 한때가 생생하게 되살아나고 사라진 세계를 문학작품으로 바꾸는 연금술이 시작됩니다. 프루스트와 함께 마들렌은 프랑스를 대표하는 과자가 되었고 또 문학이 얼마나 감각적으로 풍요로운 예술인지 말해주는 기호가 되었습니다. 동시에 프루스트라는 작가는 섬세하고 집요한 기억력의 화신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방대한 소설의 모든 것이 어떻게 한 사람의 기억일 수 있는지 물으면서 놀라워하곤 합니다. 또 하나의 신화는 글을 쓰는 작가 자신의 모습입니다. 믿을 수 없이 병약한 몸으로 방음 처리를 한 침실에서 매일같이 밤을 지새워 글을 쓰는 남자가 있습니다. 과자 한 조각의 맛에서 출발한 작품은 한없이 길어져 세상에서 가장 긴 소설, 하나의 우주가 됩니다. 그 끝에서 작품의 주인공은 자신의 남은 생을 문학 창조에 바쳐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는 프루스트와 마찬가지로 유폐의 삶을 택하고 글쓰기의 힘으로 재창조한 세계에서 삶의 의미를 찾을 것입니다.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는 자서전이 아니지만 프루스트만큼 자기 소설의 주인공과 동일시되는 작가는 없습니다. 요컨대 프루스트의 신화, 그것은 자신의 평생을 작품으로 바꾸어낸 작가의 신화입니다. 죽음은 그의 신화를 완성해주는 것 같습니다. 프루스트의 신화는 오랜 시간 독자들을 유혹했을 뿐 아니라 어떤 진실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그의 작품을 왜 읽어야 하는지에 대한 답변이 되기는 어렵겠죠. 작품 속으로 잠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는 마르셀 프루스트의 유일한 걸작이자 서구 문학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운 대작으로 모두 7편으로 된 대하소설입니다. 19세기 말부터 제1차 세계대전 이후까지 프랑스의 제3공화정 시대를 배경으로 하며 자신을 나라고 부르는 1인칭 주인공 겸 화자의 일대기를 그린 작품입니다. 그는 막연히 작가의 품을 꿈꾸고 있지만 창작 수업에 매진하기보다는 파리의 사교계와 근교의 휴양지에서 한가로운 시간을 보냅니다.
베첼의 사랑의 괴로움을 맛보거나 예술 작품을 감상하며 안목을 기르기는 하죠. 그렇게 세월이 가던 어느 날 노년의 문턱에서 주인공은 모종의 계시를 받아 글쓰기를 시작합니다. 요컨대 이렇다 할 줄거리가 없는 작품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 소설은 과연 무엇에 관한 책일까요? 첫 번째, 프루스트의 작품은 잘 알려진 대로 기억과 시간에 대한 탐구입니다. 오랜 시간 나는 일찍 잠자리에 들어왔다. 소설은 밤에 누워 뒤척이는 사람을 묘사하며 시작합니다. 가수면 상태의 인간은 자신을 외적으로 구별하고 확인해주는 모든 것이 희미해진 시공간,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는 세계 속에 던져져 있습니다. 우리 삶의 근본적인 공허를 마주치는 순간입니다. 여기서 프루스트는 나라는 것은 무엇인가, 그 인간의 자기다움을 다시 묻습니다. 그리고 그 답을 기억 속에서 찾아야 한다는 생각에 도달합니다. 나를 이루는 것은 나의 잃어버린 시간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시간을 잃어버리고 되찾는다는 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유명한 마들렌과 홍차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것이 레오니 아주머니가 주던 보리수차에 적신 마들렌 조각의 맛이라는 것을 깨닫자마자 아주머니의 방이 있던 길 쪽으로 난 오래된 회색 집이 무대장치처럼 다가와서는 우리 부모님을 위해 뒤편에 지은 정원 쪽 작은 별채로 이어졌다. 그리고 그 집과 더불어 온갖 날씨에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의 마을 모습이 떠올랐다. 점심 식사 전에 나를 심부름 보내던 광장이며 거리며 날씨가 좋은 날이면 지나가곤 하던 오솔길들이 떠올랐다. 일본 사람들의 놀이에서처럼 물을 가득 담은 도자기 그릇에 작은 종이 조각들을 적시면 그때까지 형체가 없던 종이들이 물 속에 잠기자마자 곧 펴지고 뒤틀리고 채색되고 구별되면서 꽃이 되고 집이 되고 단단하고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처럼 이제 우리 집 정원의 모든 꽃들과 스완시 정원의 꽃들이 비본 냇가의 수련과 선량한 마을 사람들이 그들의 작은 집들과 성당이 온 꽁브레와 근방이 마을과 정원이 이 모든 것이 형태와 견고함을 갖추며 내 찻잔에서 솟아나왔다. 우리가 기억을 의식적으로 탐색해서는 있는 그대로의 과거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현재의 관점에서 가공된 이야기, 의미를 알 수 없는 단편적인 이미지, 마음에 끝내 응어리져 남아있는 안타까운 순간들이 떠오를 뿐입니다. 그런데 의식적으로 떠올리는 것과는 다른 종류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느꼈던 어떤 감각을 우연한 계기로 그대로 다시 느낄 때 그때 우리 의지와 상관없이 되살아나는 과거는 우리 마음에 다 왜곡되지 않은 과거, 즉 있는 그대로의 과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프루스트에게는 마들렌 과자를 맛보며 되찾은 유년기 시골 마을의 풍경입니다. 우연한 축복으로 내 앞에 돌아온 옛 세계를 만나 내 자아의 협소함을 넘어서 보자. 이것이 이 작품의 첫 번째 얼굴입니다. 두 번째, 그런데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는 과거의 나를 찾아가는 이야기인 만큼이나 지금의 나를 만들어 나가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 책은 한 작가의 탄생 과정을 서술하는 문학적 소명의 서사입니다. 소명이란 어원에 따르면 신의 부름을 뜻합니다. 그것은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적성이나 능력이 아니라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나라는 개인에게 운명적으로 주어진 일을 가리킵니다. 소명은 또한 우리가 삶에 대해 배운 것들을 새로운 높이에서 조망하게 하는 일, 주어진 길을 따라 충실히 걷는다면 삶을 살아가는 의미를 긍정할 수 있게 해주는 일입니다. 한 소설이 문학적 소명의 서사라는 말은 어떤 뜻일까요? 작가는 다음 몇 가지 질문에 대답을 제시해야 합니다. 첫째, 어째서 글을 쓰겠다고 결심하는가? 프루스트는 예술가가 되려는 꿈을 낭만적으로 이상화하지 않습니다. 현대사회에서 작가 지망생들의 꿈이란 허황되거나 나약하게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지만은 않다는 것.
프루스트는 그것을 책임 있는 자세로 입증하려 합니다. 둘째, 어떻게 하면 글쓰기를 시작할 수 있는가? 이 세상에 바람직한 일이 대개 그렇듯 결심의 동기와 실천의 계기는 서로 다르지요. 문학적 소명을 서술한 당대의 소설 가운데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의 특별한 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프루스트는 꿈에 부푼 주인공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넘어서 창작의 구체적인 기획을 제시합니다. 그는 또한 예술적 창조성의 원리를 이론적으로 해명하고 주인공이 결심해서 행동으로 도약하는 순간을 포착합니다. 셋째, 소명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어떤 글을 써야 하는가? 소명이란 삶의 의미를 확인하게 해주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삶에 의미가 있는가? 살만한 가치가 있는가? 한 사람이 자신의 지나온 삶을 잃어버린 시간이라고 부른다는 것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삶이 그저 무의미할 수 있다는 가능성. 주인공은 창작에 투신하기 직전 그 가능성과 대면하기에 이릅니다. 글쓰기가 그에게 진정으로 의미 있는 활동이 되려면 이 허무주의를 반박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 프루스트는 문학이 삶의 진실에 접근할 수 있으며 참다운 현실을 포착할 수 있다는 믿음을 걸고 내기를 합니다. 진정한 삶, 마침내 발견되고 해명된 삶, 그러므로 실제로 살아냈다고 할 수 있는 유일한 삶, 그것은 문학이다.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는 예술적 창조성과 글쓰기의 의미에 대한 전방위적인 탐색의 장입니다. 세 번째, 다음으로 프루스트는 타인과의 관계를 소재로 삼아 인간의 깊이를 들여다보는 작가입니다. 소설 속에 사랑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그것은 모두 마음에 관한 철학적인 탐구의 다름 아닙니다. 한 대목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이 생겨나는 온갖 방식들이나 성스러운 병을 퍼뜨리는 온갖 요인들 가운데서도 가장 효과적인 것은 이따금 우리를 스쳐가는 저 커다란 동요의 숨결이다. 그런 순간에 우리가 기쁨을 함께 나누는 존재야말로 바로 우리가 사랑하게 될 사람이다. 주사위는 이미 던져졌다. 그 존재가 그때 다른 사람들 이상으로 또는 다른 사람들과 같은 정도로 우리 마음에 들거나 들지 않는 것은 문제되지 않는다. 필요한 것은 그 사람에 대한 우리 취향이 배타적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 사람이 우리 곁에 없을 때, 그 사람의 동의로 우리가 즐기던 쾌락이 갑자기 그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불안한 욕구로, 이 세계의 법칙으로는 결코 충족되거나 치유될 수 없는 저 부조리한 욕구로, 즉 그 사람을 소유하겠다는 미친 듯한 고통스러운 욕구로 대치될 때 이런 조건은 실현되는 것이다. 전통적으로 프랑스 소설가들은 사랑이라는 감정을 무자비할 만큼 냉소적으로 다루는 경향이 있습니다. 연인들이 시련을 이겨내고 다다르는 결혼, 운명적인 사랑에 휩쓸린 자들을 구원하는 죽음, 이런 요소들은 프랑스 소설사의 주류에 들지 못했습니다. 대신 스탕달, 발작, 플로베르, 졸라 이런 작가들이 서술하는 사랑에 대해 우리는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 사랑으로 가장한 이기심과 어리석음이 아닌지 되물을 수 있습니다. 프루스트는 바로 그것이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에서 사랑이란 연인관계가 성립할 때까지는 환상이고 그 뒤로는 오직 질투입니다. 등장인물들은 자신의 불안 때문에 타인에 대해 착각합니다. 그런 세계에서 환상과 질투는 같은 마음의 양면일 뿐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사랑에 대해 비관적이어야 할까요? 사랑의 감정을 분석하면서 프루스트는 다른 사람을 이해한다는 것이 얼마나 불가능한지, 한 사람을 내 것으로 만들었다는 느낌이 얼마나 허망한지 보여줍니다. 인간은 자신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존재이고 자기 안에서만 타자를 인식하며 그렇지 않다고 말하면서 거짓말하는 존재이다. 우리는 남들을 알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프루스트에게는 마음의 현실이자 타자의 신비입니다. 이 작품에서 동성애가 핵심적인 자리를 차지하는 것 또한 프루스트의 사랑 개념과 관계가 있습니다. 문학이 이제까지 특권화해온 것과 다른 방식의 사랑을 통해 작가는 사랑이라는 신비의 더욱 깊은 곳을 파헤칩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는 현대 퀴어 문학의 이정표와도 같은 작품입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프루스트 소설의 사회적인 면모를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프루스트는 19세기 말 매체와 교통, 산업의 발전이 가져온 생활의 변화를 소설 속에 적극적으로 반영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새로운 기술 문명을 환영하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그는 전통적인 세계가 사라져가는 모습에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가령 작가는 귀족 사교계의 연회 장면에 많은 분량을 할애합니다. 하지만 그의 소설에서 연회는 유혹이나 음모의 장소가 아닙니다. 그곳에선 오직 삶이 얼마나 공허한지가 전시될 따름입니다. 귀족 계급과 그들이 대변하던 가치는 껍데기만 남기고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그리고 옛 세계는 소설의 마지막 권 되찾은 시간에서 1914년 세계대전과 함께 폭력적으로 해체됩니다. 이것이 프루스트 소설의 네 번째 얼굴입니다. 유년의 터전과 꿈을 다시 찾는 기쁨으로 시작한 소설은 점차 한 시대가 끝나간다는 우울한 감각에 물들어갑니다. 어린 시절 내가 동경했던 세상은 더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 사실을 깨닫고 나서야 작품의 주인공은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 나서는 미래의 예술가로 다시 태어납니다. 하지만 여기까지 프루스트와 동행한 독자라면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것은 이미 새롭게 창조된 한 세계였으며 작가는 19세기 사회에 작별을 고하며 20세기 문학의 가능성을 활짝 열었다는 사실을요.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는 한 시대의 끝과 함께 한 세계의 시작을 알리는 소설입니다. 기억을 실마리로 한 글쓰기의 혁신, 삶과 예술의 의미에 대한 근본적인 재고, 자아의 심층과 타자의 신비에 관한 탐구, 전근대 전통의 소멸에 대한 의식을 통해 프루스트의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는 현대 프랑스 소설의 출발점 가운데 하나로 자리매김합니다. 하지만 그의 문학이 우리 시대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는 조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 프루스트를 왜 읽어야 할까요? 다시 묻겠습니다.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문학적 소명의 서사라는 주제로 돌아가 읽고 쓰는 일의 가치를 다시 성찰해 보아야 합니다. 작가의 탄생을 탐구하는 소명의 이야기는 문학의 쓸모와 가치를 바탕에서부터 다시 생각해 보려는 시도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문학이 이 세상에서 한 젊은이가 평생을 바칠 만큼 중요하다는 생각은 당연한 게 아니기 때문이죠. 이러한 의문은 매체 기술과 문화 산업이 발전하는 1900년 전후 유럽의 상황을 배경으로 등장합니다. 사진, 축음기, 영화가 발명되면서 문학의 제로인 문자는 정보를 저장하고 전달하는 매체로서 독점적인 지위를 잃었습니다. 다른 한편, 문학의 언어는 실증적인 인문사회과학, 그리고 대중적인 언론의 언어로부터 분리됩니다. 상당수 작가들은 사회 현실을 재현하는 대신 예술의 자율성이라는 기치 아래 언어 실험에 몰두하는 길을 택합니다. 이 모든 상황의 결과로 문학은 18세기 계몽주의 시대에서 19세기 낭만주의 시대까지 누리던 사회적 권위를 점차 상실합니다. 프루스트 소설의 배경이 되는 시대는 이처럼 문학의 가치에 대한 대대적인 평가 절하가 발생한 시대입니다. 작가는 이 현대적인 상황에 응답하고자 했습니다. 그것은 문학의 가치를 회의해보고 회의를 가로질러 정당화하는 일입니다.
한 청년이 성인이 되어 사회로 진출한 대신 펜을 쥐고 성장기의 방황을 곱씹어 보겠다고 결단하는 이야기. 글쓰기 소명의 이야기가 그런 역할을 합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지만 문학에 대한 불만은 지금도 수명이 다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문학은 성가시고 번거롭다는, 현실에 개입하는 성숙한 담론이 아니라 개인의 말장난에 불과하다는, 교육과정에서 부당한 특권을 가지고 있다는 불평에 응답하기는 여전히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프루스트의 고민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문학의 쓸모와 가치는 어디에 있으며 다른 무엇보다도 문학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이런 질문 앞에서 소설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는 읽고 쓰기를 통해서만 분별하고 사유할 수 있는 인간 경험의 무수한 색채들, 그리고 문학을 통해서만 총체적이고 명확한 방식으로 전달할 수 있는 감각적인 세계의 놀라운 풍요로움을 제시합니다. 마들렌은 잃어버린 내면의 보물을 솟아나게 하는 기억의 기적 그 이상으로 그 세계를 비할 데 없이 섬세하게 또 무궁무진하게 펼쳐놓는 글쓰기의 경이를 가리킵니다. 프루스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작가의 문체는 직접적이고 의식적인 방식으로는 드러낼 수 없는, 세계가 우리에게 나타나는 방식의 질적인 차이를 드러내며 예술이 없다면 그 차이는 각자의 영원한 비밀로 남을 것이다. 개별적 경험의 차이를 드러내는 문학의 힘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프루스트는 자기 시대의 다른 문제들과도 대결하고자 합니다. 학문의 체계와 고전의 권위에 의존해서 인간의 삶을 탐구하는 인문학이라는 제도, 아름다움이 단지 힘겨운 세계에 대한 해독제라고만 생각할 뿐인 순수 예술, 이런 것들도 그에게는 문제적입니다. 그러면서 작가는 구체적 인간의 깊이를 탐사하려 했고, 잃어버린 시간을 어떻게 의미 있는 것으로 다시 살아낼 수 있을지 모색했습니다. 당대의 팽배한 허무주의와 몰락의 감정에 대한 나름의 응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프루스트가 세상을 떠난 지 한 세기가 지난 뒤에도 우리는 그를 길잡이로 삼아 사라져가면서도 끝내 사라지지 않는 세계들을 분간하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